출발하였습니다.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어서 이 시각 중시 상황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현재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으로 움직이면서 2455포인트입니다. 기관이 홀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종이 목재와 의약품이 2% 이상 상승 중입니다. 시총 상위주들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중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%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. 미국의 바이오젠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이 효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반면 네이버는 8거래 연속 하락세 보이면서 현재 1.4% 이상 하락 중입니다. 이상 대신 증권이었습니다. 국내 의약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 안에 반대 의견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앞서 서스틴베스트와 ISS, 글래스 루이스 등 국내외 주요 의견권 자문기관들도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계획에 반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. 현대모비스를 분할해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안건은 오는 29일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. 5월 가정의 달이라 쓰고 돈 나가는 달이라 부른다. 그래서 르노 삼성자동차가 더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. 5월 한 달 QM6 최대 200만원 할인, SM6 120만원 상당의 멀티미디어 패키지에 차종별 최대 50만원 할인, 개인사업자라면 30만원 추가 할인까지. 가까운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. 안녕하세요, 치어리더 박기량입니다. 디젤차 운전자 여러분, 요소수는 정품 유록수로. 오! 기질차인 역시 품질하면 역시 정품 유록스. 이제 요소수 고를 땐 유록스 정품을 확인해주세요. 내 차를 위한 정품 요소수 유록스. 왜 저래 쫓아다녀?